이게 증백 종목이라고 해도 여기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 점점점점 사업이 개선이 되고 곧 흑자전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잖아. 지금의 증백이 개선될 거냐 안될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건 안 좋으니까 안 돼.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돼. 지금은 안 좋지만은 이건 앞으로 충분히 좋아지겠네라는 게 이제 보인다면은 그거에 베팅을 해야지. 초보자분들은 내가 사자마자 후회를 해. 내가 왜 샀지? 매도 클릭한 것과 동시에 수혜를. 아씨, 무참한 내 남.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 오늘의 주제는 항상 얘기하셨다시피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가 재무보다 선반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차트는 좋아 보이지만 증거금이 100%인 종목, 이름하여 증백 종목의 반란입니다. 자, 처음으로 코아시아 CM입니다. 재무를 보고 투자도 하지만 차트가 선반영이니까 재무는 후행으로 따라오니까 재무가 좀 안 좋아 보여도 차트가 먼저 움직이면은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증백 종목이라는 거는 저는 원래 아예 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증백 종목이라고 해도 여기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 점점점점 사업이 개선이 되고 곧 흑자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잖아. 과거에는 이제 매출액이 작았지만 흑자전환을 했었는데 뭔가 외형 성장 과정에서 적자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매출액이 뻥 튀었단 말이지. 이거는 재무가 나쁜 게 아니야. 시총 2천억인데 일단은 매출액 자체가 3,500억 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성만 형성되면 충분한 적정 주가 영역인데, 완전하게 이제 작전주 증백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 개선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주가 상승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갈지 뭐 눌렀다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눌림목을 잡아야 돼. 좀 마음이 안정되는 자리가 왔을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요 위에서 만약에 나는 이렇게 바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요거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 손질 딱 잡고 하는 거지. 밑으로 딱 빠지면은 무조건 자르고 다시 공략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좋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이 좋은 종목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찾는 거잖아. 그 좋은 종목이라는 그 단계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이 좋고 외형이 크고 이거는 이미 선반영이 됐어. 그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앞으로 좋아질 종목이야. 근데 앞으로 좋아질 종목은 뭐야? 지금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종목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 지금의 정백이 개선될 거냐 안 될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건 안 좋으니까 안 돼.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지금은 안 좋지만은 이건 앞으로 충분히 좋아지겠네라는 게 이제 보인다면은 그거에 베팅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증백 종목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될 그건 아니지만 그 중에 옥석가리가 돼서 이제 뭐 진짜 좋아질 회사도 있을 것이다. 증백 종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도 오해를 좀 많이 했었거든. 일단은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를 그냥 매집해서 올린다 이런 세력만 있는지 알았는데 오히려 큰 세력들은 전환사채 세력들이야. 세력들. 이게 뭐냐면은 회사가 좀 어려울 때 발행을 하고 돈이 급할 때 발행을 하는 약간 사채 같은 느낌이잖아.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면서 자금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게 이제 전환사채거든. 왜 세력들이 골파이가 나오고 증백 종목이 급등을 하는지를 내가 알게 됐어. 전환사채가 만약에 2년 계약이야. 근데 2년이 다가오는 한 1년 6개월 정도에 1,000원짜리 전환사채인데 지금 주가는 1,500원이야. 아니면은 또 반대로 또 오는 시점에 전환사채 발행가도 1,000원이고 주가도 1,000원이야. 근데 이거를 700원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버리면은 내가 전환사채를 좀 싸게 살 수 있겠지. 지금 현재 주가가 700원인데 야 500원에 줘.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어떻게든 자진거래를 하든 악재를 띄우든 하고 전환사채를 싸게 사기 위해서 주가를 빼뜨려. 그래서 싸게 자기들이 전환사채를 블록띠로 딱 잡았어. 이제 물량을 이제 확보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노? 그냥 자진거래를 겁나게 띄우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2,000원짜리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물론 2,000원에 해가지고 전환시킬 수도 있어. 근데 물량이 뭐 100억, 200억, 수백억이야. 그러면 시장에 그 물량이 나갔을 때 자기들이 전환시킬 수 있겠냐? 손실 볼 가능성도 있겠지. 그지? 누가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 그리고 작전에 걸릴 확률이 있겠지. 이걸 2,000원까지 띄운 다음에 야 1,500원에 사갈 사람 다시 던지는 거야. 전환사채거든. 그러면은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는데 두세 달만 버티면은 이걸 30% 50% 공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블록딜로 전환사채를 장외에서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야. 전환사채 사서 띄워서 전환사채 분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정백 종목들이 딱 요구하기 좋은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막 흔들면서 매집도 하고 바닥에서 물량만 매집하는 세력들도 있지만은 이 전환사채 세력들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냥 바닥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작전 치면서 매집하는 애들은 N자형이나 흔들기 패턴 이후에 올라가겠지. 전환사채 세력들은 어떻게 했노? 반드시 골파고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를 아는 만큼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작업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되어지면은 차트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배 종목은 이런 거야. 지금은 안 좋은데 전환사채 같은 걸 한번 먹고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안 좋지만은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적자지만은 적자폭을 줄이는, 조만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 코아시아 CM 같은 경우도 누가 들어온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들어온 라인의 평단가를 보고 그 비슷하게 공략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 유출을 해본 게 대주주 지분율이 좀 갖고 있어야 선생님도 같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치. 증백인데도 대주주 지분율이 한 30%대 이상 되고, 차트도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또 이제 돌리는 과정이 있네. 이렇게 바로 한번 띄었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계속 돌리는 거고, 누르면 그거는 내가 봐서 잡으면 돼. 뭐 올렸다가 눌러줘도 잡아야 되고, 지금 바로 잡으려면은 지금 평단을 계산하면 돼. 지금 세력들이 여기서 지금 갑자기 물량 확 들어올렸잖아. 누군가 힘을 썼단 말이야. 그럼 이 중간 정도 올리면서 먹었고 이제 받아 먹었으니까 이 중간 정도의 평단이라 생각하면 돼. 평단이 내가 봤을 때 그리 낮지는 않은 것 같아. 올리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못 먹었거든. 세력들 평단 내가 계산했을 때는 한 2,200원에서 2,000원 정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내가 몰빵해서 뭐 몇 배 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의 차트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치? 조금씩 네. 조금씩 그냥 공부해 나갈 겸 매매를 하는 거죠.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은 올라갈 기대감이 어디에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HMM 같은 거 봐봐. 적자로 5천억 보다가 지금 10조의 영업이익을 봐. 정백에서 올라간 거야. 최근에 뭐 EV 첨단 소재 이런 거 다 정백이잖아.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100%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거든. 항상 이거를 100% 올라간다고 몰빵하지 말고 이런 종목 한 10개 찾아서 분산 투자해서 그 중에서 뭐 한 대여섯 개 맞추면은 개이득인 거야 그냥. 자, 다음은 경창산업입니다. 아, 이거 어제 차트 좋던데. 여기 봤었는데. 야, 정백인데 이 푸가 왜 이리 좋냐? 야, 이거는 뭐 상속이냐? 뭐 몰래카메라야? 뭐야 이거? 차트도 좋고 지금 기업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시총이 863억인데 매출액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금 6천억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이 193억이야. PER이 4 정도밖에 안 나온다 소리거든. 근데 지금 PBR 수준도 0.75로 아주 저평가야. 그리고 이게 PER이 순간적으로 한 해만 잠깐 매출액이 반짝했던 게 아니라 기본 매출액이 5천억 베이스야. 영업이익은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네. 지금 20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네 이번에는. 이거는 좀 오버에 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 4,50억 정도 나오는 영업이익 4,50억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야. 아니 시총 1,000억 넘어가는 걸로 적적이 볼만 많은데 이런 거는 중장기 가치주로 그냥 여기서 밑으로 한 번 더 빠진다 하더라도 좀 버텨가지고 신고가는 아니라도 중고 타시는 충분히 가겠네. 이게 증백이라는 딱지가 붙는 게 안 좋은 거잖아 일단. 증백 해제가 되겠지. 나이 좋아지면. 3년 전에 크게 한 여기 적자를 본 여기 있거든. 1,000억 정도. 요거 때문에 이제 붙었는데 이제 아 이 정도면 해제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제를 시키겠지. 근데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조율이 있겠지. 이게 재무가 후행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좋아 보여도 이게 안 좋아지려고 하는 회사인가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 차트에 나타나. 재무가 좋은데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안 돼. 큰 그림에서 우상향이 돼야 돼. 저점이 높아져야 돼. 낮아지다가도 높아져야 돼. 그 등창산업 같은 경우는 봐봐. 큰 그림에서 이제 낮아졌어. 이때는 볼 필요가 없어. 이때는 언덕이 안 생겼잖아. 자, 저점이 높아졌잖아. 지금부터는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요 라인에서는.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어. 그래도 쌍바닥 이상이니까. 그리고 고점이 이렇게 쭉쭉쭉 낮아지는 이 패턴을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렸잖아.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MS 오토텍입니다. 이것도 정백인데 왜 정백인지 모르겠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요거 때문에 정백으로 바뀐 것 같아. 영업이익이 막 몇백 프로 이상 갑자기 폭락하면 정백 지정이 돼. 근데 지금 회사 보면 알겠지만은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흑자 전환이 됐고 이 회사는 내가 봤을 때는 부채 비율만 조금 줄여버리면은 상당히 좋은 회사로 될 것 같아. 이게 자동차 부품 제조업들이나 이런 애들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부채가 이제 채권으로 이제 계속 연결되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 구조상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정백 풀릴 것 같아. 차트는 지금 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지. 요거는 요 다음에 눌러주는 라인에서 좀 시간 투자해서 요런 식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한 5,000원 정도까지 눌러주면은 요 밑으로 이만큼 분할 매수해서 장토 관점이고. 대신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급등주나 작정주처럼 이렇게 빵빵 터지는 종목은 아니거든. 차트가 돌아갈 때 우리 레인보우 지표나 이런 지표들 보면은 이미 여기서 바닥에서 차트가 돌아간다고 신호를 다 줘. 여기서 이미 돌아갔다고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들어올렸으니까 살짝 눌러줄 때 잡는 게 좋겠지. 6천원이니까 뭐 여기서 한 좀 더 가다가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 요 밑에 자리가 한 4천원, 5천원 밑으로 한번 뺐다가 갈 것 같아. 어떤 이제 기법에 대한 확신이나 경험에 대한 확신이 조금 생기는 단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불안하면서 막 투자하지 않아.
초보자분들은 내가 사자마자 후회를 해. 내가 왜 샀지? 이러면서. 매수 클릭한가 동시에 후회를 해. 아씨 못 참았네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확실한 분석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을 믿고 들고 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거나 내 생각보다 좀 안 좋게 움직인다면은 그때 자기들은 대응을 하겠지. 불안한 게 아니라 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대응을 하겠지. 초보자분들하고 그 차이인 거야 그냥. 아무튼 증백 종목 해도 나쁘지는 않다. 대신에 소액으로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열대에 올라온 다이아몬드가 신이라고 보면 돼. 검증돼 있고 이쁜 거. 근데 흙 속에 흙이 잔뜩 묻어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잖아. 그게 증백이라고 보면 돼. 그걸 닦았더만은 반짝거리면서 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원석인 거지. 조금만 하면 팍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주변에 안 좋은 시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막 득지득지 흙들이 묻어가지고 이 땅속에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진열대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돼서 있는 거잖아.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 정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던 주식은 내가 뭐 단타 칠 건데 정백이 뭔 상관이고. 정백 같은 경우도 딱 성패되는 그 시즌이 있는데 신저가만 안 하면 돼. 신저가는 이제 대주주도 버리는 애들이니까. 골파기하고 신저가는 달라.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저가를 깨트린다는 거는 기업이 3년이나 지났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3년 전에 주가보다 낮다는 것은 뭐야? 3년 동안에 더 안 좋아졌다 이거잖아. 그런 기업들은 이제 하면 안 되지. 파동 자체가 신저가로 가는 기업들은 이제 위험하지.